자, 내신 대비 문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문법을 볼 때는 품사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 단어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우리가 뭐 팔품사라고 해서 문제 우리가 풀기도 하고 처음에 영어 배울 때 많이 배우기도 하죠. 일단 명사부터 한번 볼까요? 자, 명사 같은 경우에 noun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 단어를 따서 n으로 표기하고요. 명사는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없다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꼭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는 우리가 원래 배울 때뭐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이런 식으로 배우긴 한데 아무 필요가 없고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명사는 주목보 읽으면 속이라고 하죠. 명사는 속 따라 하시면서 명사는 속 자리라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로 넘어가 봅시다. 자, 동사는 verb의 약자인 will을 그 기호로 사용하고요. 표현을 담당하고 있겠죠. 가장 다채로운 표현을 할수 있고요. 동사는 식구다. 그 식구라 함은 형식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형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동사는 식구다. 네. 자, 그 다음, 형용사 갑니다. 형용사는, adjective의 약자인 a를 사용하게 되고요. 명사만 수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짝사랑한다. 그래서 명사만 따라다닌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줄 텐데 잘 기억해 두면 좋겠고,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외웁시다. 형용사는 명사만. 자, 그 다음 부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를 잘 보시면 여기 동사의 verb 앞에다가 add가 됐지요. 우리는 add를 보면 더하다의 addition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동사에 심지어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dverb가 되겠죠. 그래서 부사는 adverb로서 ad를 그 약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ad이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명사 빼고 수식. 네, 한번 더. 명사 빼고 수식. 자, 그래서 부사와 형용사를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이고, 부사는 어떻게 탄생했냐면, 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부사는, 자, 따라합니다. 식구가 아니다. 답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부사에 따라 붙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부사는 식구도 아니고 답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전치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치사는요,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중요하고요. 프리포지션의 약자인 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식구로 나오는데 이를 우리는 전명구라고 하고요. 부사 취급하는 거. 그러면 부사 취급은 곧 식구도 아니고 답또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좋겠고요. 접속사 갑니다. 접속사는 컨젝션의 약자로서 C를 사용해야 하는데 C는 보통 우리가 보어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접이라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따라해 봅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네, 이렇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n 접속사의 개수는 n 동사의 개수 빼기 1. 이 집합 기호인데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 표현할 때 이렇게 내지요. 그래서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 개수 빼기 1이어야 된다라는 말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문장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품사 정리하시고 요 기본적인 품사의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 문장 성분과 그 동사의 식구들 등등 기초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쌓으시면 되는데, 이게 기초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푸는데, 그리고 내신을 푸는데 필요한 모든 문법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